네, 우리가 꽃보다 남자의 금잔디로 알고 있는 탤런트 구혜선 씨. 알고 보니까 타이틀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화가의 음악가, 작가, 그리고 영화 감독이기까지 합니다. 오늘은 감독으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이슈앤 피플 복숭아 나무의 감독 구혜선 씨와 함께합니다. 어서 안녕하세요. 오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구혜선 감독님, 반갑습니다. 구혜선 감독님이라고 많이 현장에서 다들 그렇게 부르셨죠? 그렇죠. 구 감독님 이렇게 구감독님, 부르세요. 예. 좀 어색하거나 그러시는 않죠, 이제 벌써. 네, 아무래도 이제 작품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. 예. 네. 네.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. 벌써 네 편을 만드셨었군요. 네. 그게 다 개봉이 됐었습니까? 어떻게 된 거죠? 아니요, 단편이 3개가 있고요. 네, 그 단편 중에 이제 3D로 만든 단편도 있고, 장편은 이번에 두 번째 개봉이에요. 네. 자, 이번 영화가 복숭아 나무인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로 태어난 그런 돌연변이, 네, 샴쌍둥이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. 한 여자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담은 영화입니다. 네. 아, 몸은 하나인데 얼굴은 두 개인 샴쌍둥이. 네. 그게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죠? 아, 예, 그렇게 나와요. 아, 그렇게 나옵니까? 뭐 특수 분장 같은 걸 하는 네, 건가요? 아무래도 특수 분장도 했고요. 예. CG도 했고요. 아, 네. 그렇군요. 그 주인공이 지금 이제 잠깐 나왔었는데, 조승우 씨, 류덕환 유덕환 씨, 씨. 남상미 씨. 그러면 조승우 씨, 유덕환 씨의 역할이 네, 형제고요. 류덕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앞모습. 그리고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뒷모습 이렇게 나와요. 아, 그분이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, 두 분이. 네. 이 샴쌍둥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제가 시나리오는 2010년에 쓰고 네. 2011년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 2010년도에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? 왜 이렇게 살아갈까?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. 네,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양면성이나 이런 것들 고민하다가 네,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. 예. 그래서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그 영화인데,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요? 일단 그 둘이 사실 굉장히 서로를 원망하거든요. 네, 그리고 애증관계라고도 할수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였다.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,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나.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네. 영화 제목이 복숭아 나무인데, 제목은 네네. 어떻게 붙이게 된 건가요? 제목은 일단 영화에 복숭아나무가 나오고요. 네. 네. 그 안에서 모든 사건과 어떤 슬픔과 뭐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요. 근데 그것도 있지만 복숭아나무 하면 복숭아가 굉장히 아기 같더라고요. 뽀송뽀송한 아기를 아기의 엉덩이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해서 이들의 탄생에 어떤 축복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, 이 복숭아가. 이래서 복숭아 나무가 되었어요. 그런 샴쌍둥이를 실제 모델을 찾기는 어렵죠, 지금. 그것도 그렇지만, 좀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얘기예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타지스럽기도 하지만, 그 안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감성들이 있을 것 같아서, 네, 만들어냈죠. 시나리오를 직접 다 쓰신 겁니까? 아, 그게 다 이제 가상의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 아니고 직접 이제 취재를 할 수도 없고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네, 사실 오로지 상상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었어요. 네, 그래서 되려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마음을 먹고 갈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. 네, 상상에 의한 거니까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세요? 아, 엉뚱한 상상을 많이 하시나요? 아니요, 그런 건 아닌데요. 예. 네,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. 네.
자, 조승우 씨, 류덕환 씨, 남상미 씨, 세 배우를 한 영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화제가 됐는데, 네. 캐스팅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? 네. 남상미 씨 같은 경우는 전부터 친구였어요. 오랜 네. 친구였고, 제가 남상미 씨의 성격을 보면서, 아, 이 친구의 이 천사표는 연구 대상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를 위한 내가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조승우 씨와 류덕환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로 시나리오를 보내게 됐죠. 네. 시나리오를 그 소속사로요? 네. 아, 그랬더니 본인들이 보고 좋다. 네, 답을 바로 주셨어요. 구혜선 감독이라서 한 건가요? 어떻게 된 거죠? 아니에요. 대략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두려우셨을 거예요. 제가 감독이기 때문에 예. 고민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예. 이전에 제가 3년 전에 소설을 낸 게 있어요. 탱고라는 소설을 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조승우 씨가 이제 군복무 하실 때 네, 그 소설을 읽고 좀 많이 호기심을 가져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네. 예. 그 계기로 이제 시나리오도 많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. 예. 네. 류덕환 씨도 사실은 이게 뭐 구혜선 감독이기 때문에 뭐 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네. 신인 감독이고 네. 개봉하는 건 두 번째고 또 기량은 아직 검증도 있지 않고 그런데 네. 인류 스타들 입장에서는 사실 모험이기도 한 거지 않습니까? 네, 네. 어떻게 결단을 그렇게 했다고 할까요?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사실 그 시나리오에 굉장히 애정이 많으셨고요. 그리고 한국 영화 이런 판타지 영화가 사실 많이 없잖아요. 거기에 대한 좀 갈증도 느끼셨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거를 만들어 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저를 키워주신 것이기도 하고 배우들도 또 다른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렇게 됐어요. 그 시나리오만 네. 보고 그렇게 결심하셨을 정도인 거 보면 시나리오가 굉장히 재밌나 보죠? 네, 재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, 영화는요? 영화 다 만들어요? 영화요? 예. 저는 정말 200% 만족하는 영화라고 예,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. 네. 이렇게 직접 뵈니까 굉장히 조용하시고 네. 남상민 씨를 천사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네. 본인도 천사표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어떤 감독인지도 궁금해요. 무서운 면도 있으신지. 아니에요. 저 게으른 감독이에요. 네. 게으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자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믿음을 많이 주고요. 네. 제가 일하는 분들한테? 네, 일하는 분들을 많이 믿어요. 네. 그래도 신인 감독이고 또 나이도 뭐 그중에서 제일 어린 연배이지 네, 네. 않겠습니까? 그렇죠. 좀 이렇게 장악하는 카리스마도 있어야 될 테고 나를 믿고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맡긴다고만 되는 건 아닐 텐데 뭔가가 네. 않을까요? 사실 대화를 많이 하죠. 어떤 작품에 대한 대화를 가장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목소리 큰 것도 중요하지만 예.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. 제가 그들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. 네. 굉장히 착한 성격이세요, 원래? 아니죠.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? 주위 사람들이요? 예. 고집 세다고 많이 하죠. 고집 세다. 착한데 고집은 세다. 네. 제 주관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예. 저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아,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. 네, 호기심도 네. 있기는 한데요. 글쎄요, 언제 기회가 되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네. 지금 이 영화에서 예컨대 남상미 씨 역할을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사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상미를 보고 그 남상미 씨를 직접 보고 이 캐릭터를 만들어서요. 네, 전혀 그런 욕심은 없었습니다. 네. 아니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예, 네. 자, 영화의 모든 장면이 감독으로서는 다 애착이 가겠지만 네. 특히 신경 써서 연출한 장면이 따로 있을까요?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어요. 네. 그 두 사람의 감정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요. 그 부분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공을 들였고 그리고 그 이 극을 이야기하는 그 화자인 남상미 씨가 마지막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막
달리는 장면이 있어요. 네. 네, 굉장히 배우가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고, 그리고 저희 모두도 다 굉장히 신경을 쓴 그런 장면이었어요. 네. 예. 네. 그 아까 본인은 200%